훈하! 오늘은 포켓몬 카드 스페셜 박스 10종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거 깝니다. 피카츄 확장팩 세트입니다. 바로 까보겠습니다. 요 자판기에서 뽑을 수 있는 박스입니다. 지금은 안 나오고 있죠. 갑니다. 피카츄 브이! 요거는 슬리브 탑로드 넣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츄 브이! 그리고 전기 타입의 일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메리프 보송송 메리프에서 진화했죠. 전용입니다. 보송송에서 진화한 전용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팩이 들어있습니다. 폭염 워커 무한존 전설의 고동 한 팩씩 들어있습니다. 떴네요. 대박. 버터풀 V입니다. 무한전 갑니다. 꽝. 전설의 고동입니다. 떴습니다. 대박. 대박 떴네요. 강철톤 브이 슈퍼레어까지 뜹니다. 대박입니다. 두 장 중에 한 장은 슈퍼레어로 떴습니다. 강철톤 요거는 탑로더 넣어줍니다. 자, 두 번째 확장팩 세트 갑니다. 이번에는 두랄루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팩 3개 들어있고요. 두랄루던 V입니다. 요건 탑로더 넣어줍니다. 요거는 강철 타입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멜메탈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전설의 고동부터 갑니다. 대박! 이게 뭔가요? 하이퍼레어네요. 반짝이가 하이퍼레어입니다. 아라리, 크라파, 메타그로스, 키링키 석탄산 V-MAX 하이퍼레어 떴습니다. 대박! 팩에서도 뽑기 힘든 게 스페셜 세트 한 팩만에 뽑아버립니다. 레게노네요. 석탄산 V-MAX 하이퍼레어입니다. 무한존 갑니다. 따라큐 폭염 워커 꽝. 이번에는 이상의 꽃 확장팩 세트 갑니다. 마찬가지로 팩 3개 들어있고요. 이상의 꽃 V입니다. 탑로더 넣어줍니다. 이상의 꽃 V. 그리고 풀타입의 카드가 들어있겠죠. 이상의 꽃이 풀타입이기 때문에 풀타입의 뿔충이, 요 뿔충이가 나뭇잎을 먹고 자라죠. 뿔충이에서 딱충이로 진화됩니다. 그리고 독침붕이 됩니다. 말벌. 무한전부터 갑니다. 꽝. 폭염 워커
꽝. 전설의 고덤. 토네로스 홀로카드. 이번 팩은 꽝이네요. 이번에는 선앤문 스페셜 세트입니다. 솔가레오 배지가 들어있는 스페셜 세트입니다. 오랜만에 까봅니다. 선앤문 팩. 배지입니다. 솔가레오 배지. 선 컬렉션 두 팩과 문 컬렉션 두 팩 들어있습니다. 까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까네요. 선앤문 팩. 야거리, 코터스, 캐터피, 크래시해머, 크로벳, 홀로카드네요. 선앤문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팩이죠. 알로라 닥트리오 노란머리 두더지 삼총사입니다. 문 컬렉션 갑니다. 왕큼부리 GX카드 한 장 나오길 바랍니다. 떴습니다. 오랜만에 GX카드 봅니다. 모래꿍, 민용, 랜턴, 루나라 GX 떴습니다. 문 컬렉션의 메인 카드 루나라입니다. 탑러도 넣어줍니다. 루나라 GX. 이번에는 루나라 배지가 들어있는 스페셜 세트입니다. 루나라 배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팩 들어있습니다. 문 컬렉션과 선 컬렉션. 이번엔 문 컬렉션 먼저 갑니다. 꽝. 알로라 질뻑이 홀로카드. 선 컬렉션. 윈디. 알로라 페르시온이네요. 스페셜 전복 카드 세트 갑니다. 연경 마스터입니다. 연격 우라우스 V맥스 초대왕 카드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요거는 프로모 카드입니다. 연격 우라우스 V입니다. 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카드. 연격 우라우스 V맥스입니다. 요거는 슬리브 넣어줍니다. 그리고 포켓몬 동전 V 동전입니다. 파란색 동전입니다. 그리고 연경 마스터 팩이 들어있습니다. 8팩이죠. 한 팩씩 까보겠습니다. 연격 우라우스 V맥스 특일 뽑기 도전 렌트라 홀로카드. 카프 브루르 홀로카드. 노버청. 대포문호 홀로카드. 두루마리. 가라르 마임 꽁꽁.
다 태워지네. 라스트 팩. 마지막 팩에 뜨네요. 절각참, 우추동, 총어, 툴, 제머 갑니다. 연격 우라오스 V 떴네요. 자, 프로모 카드와 차이점이 뭔가요? 기술이 다르네요. 이번에는 스페셜 점보 카드 세트 일격 마스터입니다. 일격 우라오스 V맥스 초대왕 카드가 들어있죠. 일격 우라오스 V맥스 초대왕 카드입니다. 일격 우라오스 프로모 카드 요렇게 있고요. 원 슬리브 넣고요. 포켓몬 동전입니다. V동전 이번에는 빨간색 동전입니다. 일격 마스터 마찬가지로 8팩 들어있습니다. 갑니다. 일격 우라우스 V맥스 특일 가지야. 마스터드 일격의 태세. 야오닉스 홀로카드. 꽝. 떴습니다. 가자. 델빌. 성원숭. 따라큐 V. 피카츄 따라하는 따라큐. 차오굴. 떴습니다. 애플형 V 사과 공룡 네룸벨트 헬가 홀로카드. 이번에는 하이클래스 덱 팬텀 V-MAX 까보겠습니다. 요거는 아시다시피 안에 카드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포켓몬 동전이랑 마커 그리고 게임 방법 설명서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팬텀의 특일입니다. 갑니다. 팬텀 V-MAX 과연 특일이 나올까요? 특일이 안 나왔네요. 팬텀 V-MAX 2장 팬텀 V 2장 크로벳 V 그리고 델빌 악타입의 포켓몬들이 나옵니다. 델빌에서 헬가 이벨타르 모르페코 진화양로 퀵볼 포켓기어 3.0 마리 박사의 연구 보스의 지령 시바 에너지 들어있습니다. 무조건 슬리브 넣어주시는게 좋습니다. 슬리브 넣어주셔야지 카드가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죠.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슬리브에 넣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스페셜 카드 세트 개굴린자 V유니언입니다. 개굴린자 V유니언 초대왕 합체 카드 들어있습니다. 4개의 조각이 합체돼서 초대왕 V유니언 카드가 됩니다. 개굴린자 V유니언 카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창공 스트림과 마천 퍼펙트 4팩씩 들어있고요. 요거는 프로모 카드입니다.
버넷 박사 프로모 카드입니다. 서포트 프로모 카드. 마천부터 갑니다. 두랄루돔 가자. 두랄루돔 V. 첫 팩에 뜨네요. 가라를 나이킹. 로파파 홀로카드. 꽝. 창공 갑니다. 레쿠자 뽑기 도전. 에프룡. 랜드로스 홀로카드. 고무 장갑. 피크티니 홀로카드. 이제 마지막입니다. VMAX 스페셜 세트 EV 히어로즈입니다. 여기서는 VMAX 프로모 카드가 들어있죠. 요 네 종 부스터, 샤미드, 쇼피선더, 에보이의 VMAX 카드가 랜덤으로 들어있습니다. 요 카드들은 EV 히어로즈 박스에서는 안 나옵니다. 여기서만 나옵니다. 바로 갑니다. 요거는 제일 나중에 까도록 하겠습니다. EV 히어로즈 팩 갑니다. 꽝. 대짱이 홀로카드. 떴네요. VMAX 뜬 것 같습니다. 님피아 VMAX. 또 떴습니다. 블랙키 V. 나이스. 꽝. 피카츄. 백손모카 홀로카드. 부사이저. 페르시온. 라이츠 홀로카드. 부사이저. 떴습니다. 님피아브이. 또 떴네요. 리피아 V. 꽝. 라이츠 홀로카드. 마샤도 홀로카드. 라스트 팩. 꽝. 이제 메인이죠. VMAX
프로모 팩입니다. 확인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스터 VMAX 카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갑니다. 뭔지 알겠네요. 초에너지가 떴네요. 이것은 뭘까요? 초에너지. 초에너지. AVVMAX!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박스, 10박스 개봉해봤습니다. 끝!